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인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잠 잘 주무십니까?로 정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수면이 우리 인생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다들 얘기를 하죠. 근데 수면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게 막 결론적인 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면의학은요, 굉장히 젊은 의학입니다. 수면의학이 미국에서도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는 임상에서 1980년대였고요. 저하고 서울대 정동 교수하고 젊은 시절에 저희 스승님이었던 서한인 교수님을 모시고 대한수면의학회를 처음 결성한 게 199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나 많은 분야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또 그런 분야이기도 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거셨다가 뭐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실망을 하실까 봐 미리 제가 한 자락 깔아놓는 겁니다. 원래 학문 자체가 여러분도 잠자면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면은 정말 이 연구하기가 힘든 학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면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 안 재운다? 이건 그 실험 윤리에서 어긋나죠. 그럼 동물을 갖다가 안 재우고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고 유출을 해야 되는데 동물을 안 재울 방법이 그게 보통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를 가지고서 안 재운다. 어떻게 안 재우느냐? 이게 뺑뺑이 돌아가는 판 위에다가 놓고 여기다 뇌파를 연결해 놓고 잠이 드는 뇌파가 나타나면 물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못 자죠, 그죠? 근데 쥐가 뭐 생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 나 죽었다. 그거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잠을 못 자서 이게 나타난 반응인지 극심한 공황 상태에서 연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나타나는 반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쥐를 며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 며칠 안 재우면 죽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서 막 신문에 떠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잠 못 자면 뭐 치매 된다. 잠 못 자면 뭐, 어쩐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병원에 오시고 걱정을 하신단 말이죠. 아주 건강염려증 환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너무 무분별한 이런 그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조금 교정하는 의미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에 문제가 있으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밤새 못 자고 시계 보면서 이렇게 초조해하거나 아니면 낮에 굉장히 졸립거나 아니면 자다가 희한한 짓을 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수면장애는 요 세 가지 증상 중에 하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잠을 잘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이런 잠을 잘 수 있게끔 오늘 강의 들으시고 한번 해보시죠. 왜 잠을 자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30년 지금 이상 수면의학을 공부하면서도 해답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잠자리가 편안하고 안전하죠. 근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내 주변에 내가 낮에 사냥을 해갖고 뭐 동물도 잡아오고 뭐 열매도 따와서 먹을 것도 준비를 하고 했는데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나 죽여도 다 뺏어가도 방법이 없죠. 쉽게 얘기해서 잔대는 거는 요즘 세상에 안전한 환경에서나 잠을 잘 때 안심하고 자는 거지 잠을 자는 거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 원시시대 때 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계 없고 옆에 보니까 짐승도 잡아다 놓은 게 있고 먹을 게 있어요. 그럼 가서 당장에 쳐 죽이죠. 당장에 내가 뺏어오죠.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잠이라는 거는 목숨을 내놓는 일인 거죠.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중요한 거냐.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인사불성으로 내 목숨을 내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 해답이 참 궁한 거죠. 굉장히 많은 이론이 있어요. 다 회복에 관련된 거고, 예, 우리 성장에 관련된 거고, 뇌 발달에 관련된 거고, 뇌 기능에 발달. 다 관련되는 건데, 그래도 저게 그렇게 중요해서 내 목숨까지 내놔야 되느냐 하는 데에는 좀 의문이 있다는 거죠. 예. 하여튼, 아직도 왜 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모르는 만큼 엄청난 이론이 많습니다. 이것만 갖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예, 저런 정도입니다. 이렇게 회복에 관련된 것들, 낮에 경험한 거를 기억을 장기화시키는 것들, 또 내일 뇌활동을 위해서 저장할 거 저장하고 비울 거 비우고 이러는 과정을 한다는 거죠. 예. 수면이 어떻게 조절되겠습니까? 예. 그냥 누우면 잡니까? 예. 잠이 오니까 잠이 오는 거죠, 그죠? 예. 뇌 안에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 시계가 어딨냐면, 그, 눈 바로 위에 있어요. 이게 눈이 있으면 뒤에 망막이 있죠, 이렇게 망막이. 이게 눈알 그 뒤에 망막이 있단 말이죠. 이 망막 뒤에 시신경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교차해서 나가는데 바로 교차되는 곳 위에 콩알 만한 거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이 두 쌍이 요게 시계입니다. 시계인데 얘는 빛에 의해서만 반응을 해요. 빛에만. 딴 거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뒤척이고 뒤척이고 그러다가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10시에 카텐을 쫙 열고 빛을 쫙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얘는 아, 이 사람이 10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수면이 오는 시간을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얘가? 10시에 기준해서 나의 수면 요구량인 7시간이다. 또는 어떤 사람은 6시간이다. 어떤 사람은 8시간이다. 그러면 내가 7시간 자는 사람이다. 그러면 10시 빼기 7하면 새벽 3시에 잠이 오는 게 정상이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늦게 일어나면서 옛날에 은퇴하신 분들 이런 게 많아요. 옛날에 6시, 7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던 분이 은퇴하고 나서 8시, 9시에 일어납니다. 잠이 옵니까? 원래 잠이 들었던 시간에 잠이 안 오죠. 수면제를 먹어요. 불면증이라고. 제일 황당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중간에 깨고 소변 보러 가고 몇 번 깬 거 그건 아무 소용 없어요. 마지막에 일어나서 빛이 딱 들어오고 움직인 거. 이게 여러분들 뇌시계가 기억하는 하루 일과의 시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1700년대에 이미 저절로 잎이 펴졌다, 이렇게 오그라들었다 하는 현상이 있는 걸 알았어요. 이게 처음에는 태양이 있을 때 펴지고 밤이 되면 오그라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햇빛이 없는 음지에 놔둬도 낮 시간이 되면 펴지고 밤 시간이 되면 오그라들더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바깥의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소위 타임 큐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움직이는 리듬이 있다. 그래서 생물학적 리듬은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모든 생물에 다 있다 하는 게 1700년대에 이미 밝혀졌는데 문제는 과학적인 수준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이걸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00년도 거의 한 40년, 50년까지 흘러옵니다. 여러분들 꿈수면이 발견된 게 1952년이에요. 꿈수면이. 아제렌스키가요, 이게 그 수면연구소의 그 연구원이었어요. 소위 펠로우. 이제 막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한참 이제 박사 따고서 한참 이제 초년생 시절인데 그 신혼이었어요. 집에 갔더니 애가 자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눈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는 애가. 분명히 자는데. 어, 이상하다. 그 다음날도 또 보니까 이게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눈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아 눈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jerky eyeball movement sleep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jerky라는 게 뭐냐면 지랄한다. 눈이 지랄한다. 그래서 이게 쓰다가 그래서 잼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아이돌 이름 같죠? 근데 너무 야하잖아요. 이름이 지랄이 뭡니까? 그래서 rapid eyeball movement 빠른 안구 운동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램이 된 겁니다. 램. 여러분들 램 슬립이라고 그래서 꿈 수면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발견된 게 1950년대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동시대 때 같은 시대니까 굉장히 이제 시작인 학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예. 지구가 돌죠. 자전해요. 달이 공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보면 달도 조금 더 와 있죠.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달 주기는 24시간보다 좀 길게 돼요. 예. 그런데 희한하게 태양은 계속 24시간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희한하게 하루 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 위에 있는 그 뇌시계의 주기가 맨 처음에 조금 조잡한 연구로 했을 때는 24.5시간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그 후에 여러 가지 연구 시스템이 개발되고 해서 최근에 컨펌된 게 24.1에서 2 사이예요. 인간의 주기가 평균. 어떤 사람은 24시간보다 짧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24시간보다 조금 길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버려 두면 한 두 달 지나면 밤낮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안 하고 타임 큐가 전혀 없고 빚도 없는 이런 동굴에 가서 네 맘대로 생활해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네 욕구대로 아무 때나 그냥 졸리면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밤낮이 바뀌겠죠. 그죠? 그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태양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이 시간적 단서 없이 내 생물학적 리듬대로만 살으라고 하면 24.2시간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어떻게 됩니까? 20분씩 늦어져. 하루에 한 15분씩 늦어져요. 그죠? 10분에서 15분 늦어져요. 그죠? 그러면 두세 달 지나면 거의 밤낮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사람은 뇌 안에 있는 시계가 24시간 주변으로 돌아가지만 꼭 24시간이 아니라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썰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썰카라는 것이 대략 approximation, 대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24시, 대략 하루 이런 소리지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인 거는 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24시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우리 이 사회에 맞춰서 살려면 매일 아침 일정하게 그 시간대에 이 리듬이 리세팅이 돼야 돼. 이게 바로 수면을 조절하는 원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세팅 되는 게 매일 다르면 어떤 때 7시에 일어나요. 어떤 때 9시에 일어나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차가 2시간, 3시간, 1시간 나는 곳을 여행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불면증 안 생길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저기 어디 월남 더 지나서 저 인도 갔다가 예, 거기서 조금 있다 며칠 있다가 돌아와요. 예,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가요.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거나 똑같다. 여러분들이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인위적인 제트랙을 겪는 거나 똑같다. 왜냐? 뇌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리세팅이 돼야 24시간 주기에 맞춰서 리듬이 돌아갈 수 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 6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주무시던 분이 은퇴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뭐 이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를 8시, 9시에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분은 1시나 2시에 잠이 와야 정상인데 평소대로 10시, 11시면 자야 된다고 생각하고 눕는데 잠이 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나 불면증 걸렸다고 수면제 먹죠.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의 어떤 의사한테 가도 잠이 안 오네요. 그러면 100% 수면제를 줍니다. 예. 그게 참 저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과대학 6년 그렇게 공부 시간이 많은데 수면의학을 강의하는 전국 대학의 평균이 1시간이에요. 6년 동안. 6년에 인생의 3분의 1을 결정하는 수면에 대해서 1시간을 강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잠 안 오네요? 그러면 수면제 주는 게 의사의 그냥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장애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사실 의사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어느 과 전문이든 전문의가 되고 나서 1년 이상 한국이 됐던 외국에 나가서 수면의학을 서브스페셜티로 정해가지고 펠로우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100명이 안 돼요 지금. 예. 우리나라 의사가 10만 명이 넘어도 그만큼 수면의학은 젊고 굉장히 아주 제대로 된 수면 의사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예.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버려 두면요 수면이 이렇게 뒤로 쭉 물러나요, 이렇게. 네. 그죠? 이게 안 물려나고, 이렇게 매일 똑같이 깨고, 활동하고, 자고, 활동하고, 자고,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사회생활 하는 이 패턴을 맞추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 실제로 타임큐가 없는 상황에서는 보통 사람이라면 쭉 밀려나게 돼 있어요, 수면이. 근데 희한한 게 사람이 언제 제일 졸리냐? 언제 제일 졸리겠습니까? 가장 졸릴 때 똑같은 조건이라면 새벽이 제일 졸립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의 체온이 제일 바닥을 칠 때, 그 바로 직전이 가장 졸립니다. 가장 명료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한낮에. 의외로 체온이 가장 높아서 막 내려가기 전 밤 한 9시, 10시 예, 이때 8시, 9시, 10시 이때가 제일 명료합니다. 희한한 일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명료함과 졸리움이 여러분들하고 배치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상식적인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밤에 무지하게 잠들기 전에 졸려야 되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명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리듬이라는 게 깨어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14시간, 15시간, 16시간 깨어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계속 깨어있어야 돼요. 잠이 들면 지속적으로 계속 잠을 자야 돼요. 한 상태를 계속 몇 시간 유지하려면 그 엔드포인트가 가장 깊어야 돼요. 그 값이.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잠이 들었어요. 새벽에 가장 졸린 점을 향해서 가야 수면이 안 깨고 8시간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가장 명료한 밤 9시, 10시를 향해서 낮에 계속 가야 낮에 여러분들이 명료함을 유지하면서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료함이 더 연장되면 잠들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많으면 잠 안 옵니다. 여러분들. 이 명료함이 연장되면. 자, 희한한 게요. 여러분들이 밤 11시에 자면 7시간을 잔다고 쳐보세요. 8시간을 잔다. 7시에 잠이 들었으면. 그래서 뭐 고스톱 치고 놀다가 3시에 자요. 6시간 밖에 못 잡니다. 아침 7시에 자요. 그러면 더 못 자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전에 깨어있던 시간이 훨씬 기니까 훨씬 많이 자야죠.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 언제 잠이 드느냐에 따라 타이밍에 따라서 수면 시간이 결정된다. 그래서 인간은 리듬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리듬이. 여러분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구가 자전을 안 하고요. 축도 기울어지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태양을 달도 여러분들 보면 토끼만 보이잖아요. 그죠? 평생 토끼만 보여요. 그 달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돌질 않으니까 이놈이. 근데 지구가 안 돌고 축도 안 기울어져 있어요.
태양을 바라보는 쪽은 계속 태양을 보고 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는 이 세월을 알겠습니까? 내일을 예상할 수 있고 리듬이 있겠습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상황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플레인하게. 그렇죠? 그래서 지구 같은 환경이 아주 특별한 환경이다. 태양하고의 거리 플러스 지가 알아서 돌아요. 또 이미 알아서 거기다가 축까지 기울어져가지고 계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리듬이 있는 거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물이 리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 자고요. 네. 그래서 태양은 24시간이고 달은 24.8시간인데 태양의 영향이 훨씬 크잖아요. 우연인지는 몰라도 인간의 리듬이 24.1 내지 2가 나오는 거는 그 평균값이라고 봅니다. 달의 리듬하고 지구의 그 태양의 리듬. 근데 태양, 주로 태양이 훨씬 강력하고 영향이 크잖아요. 네,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면이 또 하나 조절 기전은 뭐냐? 여러분들이 안 자면 안 잘수록 수면을 잘 수 있는 여건이 높아져요. 그죠? 예.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내가 8시간 자는 사람인데 어저께 꼬박 샜어요. 그러면 오늘 16시간 자야죠. 그죠? 계산하면 16시간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잠은 어디 갔냐? 이 깊이로 해결해 줍니다. 깊이로. 그러니까 간밤에 못 잤어요. 오늘 자요. 이렇게 8시간 자던 사람이 이런 깊이로 잔다니까요. 그걸로 해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몇 시간 잤네 계산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면증 환자가 내가 10년째 잠을 못 잤다고 해도요. 불면증 환자도 잘 히스토리를 해보면 그래도 잘 잔 날도 있고 불과 두세 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상쾌한 날이 있고 그렇습니다. 깊게 해결해 줍니다. 깊게. 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계 보는 시간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계 보는 습관이 제일 나쁜 습관이다. 시계 보고 있다가 아유 잘 잡아야 몇 시간밖에 못 자네. 어? 아이고 두 시간밖에 못 잤어. 이거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또 못 잡니다. 예. 그런데 수면은요. 아까 맨 처음에 왜 자야 되느냐. 전부 보건력에 관련된 거예요. 수면은 보건력이 뛰어납니다. 아주. 예. 절대 수면이 부족해서 뭐 크게 병 생기고 죽고 이거 저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예. 수면은요 굉장히 그 수면 퍼셉션이라 수면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빠요. 여러분들이 7시간 8시간 주무시던 분이 1시간만 못 자도 아주 몰매 맞은 것 같습니다. 아주. 그러고서 생각이 어젯밤 정말 못 잤어. 예. 심지어는 꼬박 샜어. 10년 동안 꼬박 샜다고 그런 사람 우리가 수면 검사 딱 걸어놓고 수면 검사하면요 아무리 못 자도 4-5시간 주무세요. 예. 그만큼 수면 지각이 좋지 않은 겁니다. 수면은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목숨을 내놓고 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만 못 자도 굉장히 못 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불면증 환자들이 조금만 못 자도 그냥 병원에 올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자도 난 죽는다. 나 죽는다. 그냥 잠 못 자서 죽는 사람 한 사람은 못 봤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예. 수면은요. 안 자면 축적이 되게 돼 있고요. 깊은 수면이 항상 우선권이 있어요. 깊은 수면이.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꿈꾸는 수면입니다. 꿈꾸는 수면. 수면의 현상은 모든 것이 on-off로 이루어져 있어요. on-off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다가 잠에 들어가는 것도 순간 들어가고 모릅니다. 그죠? 깰 때도 순간 나오지 몰라요. 그죠? 몰라요. 몰라야 돼요. 이게 on, off로 스위치 탁 켜고 스위치 탁 켜는 듯이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수면이라는 거는. 꿈, 이 수면 안에서도 꿈꾸지 않는 수면과 꿈꾸는 수면이 스위치 켜듯이 on, off로 탁탁 나와야 돼요. 수면은 트랜지션, 이런 전이 기간, 임시 기간, 이런 게 있으면 그건 병이에요, 병.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잠이 깼는데 분명히 깼어. 못 움직여요. 꿈에서 깨면 가위 눌립니다. 가위 눌리는 거는 꿈 수면인 상태에서 근육이 마비된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왔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트랜지션이에요. 온오프로 그냥 딱딱 끊어지듯이 들어와야 되는데 트랜지션이 생기면 병이에요. 수면은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온오프로 딱딱 들어와야 돼요. 꿈꾸지 않는 수면, 꿈꾸는 수면, 꿈꾸지 않는 수면, 한순간에 그냥 딱딱 넘어가줘야 돼요. 잠들고 깨는 것도 한순간에 해줘야 돼요. 트랜지션이 생기면 병이다. 그런데 수면이라는 거는 항상 깊은 수면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면의 우선권이 누가 있느냐? 꿈꾸는 수면이 있는 게 아니라 깊은 수면이에요. 어릴 때는 깊은 수면이 많아야 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게 깊은 수면이에요. 근데 깊은 수면은 대개 초반 4, 5시간에 다 나와요. 다, 거의. 그 이후는 2단계 수면, 얕은 수면하고 꿈꾸는 수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애들이 뭐 4, 5시간밖에 못 자서 애가 키가 안 크네는 거, 이것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은요, 깊은 수면일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의 우선권은 깊은 수면에 있고 깊은 수면이 먼저 나와서 깊은 수면의 방출이 다 되고 나야 뒤로 갈수록 아이고 이렇게 꿈꾸는 수면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죠? 자자가 조금 나오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면의 깊이도 깊은 수면이 점점점 얕아지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댐이 열리면서 꽉 쏟아지면서 압력이 좀 약해지는 현상하고 똑같다. 근데 그로스 호르몬은 깊은 수면이 확 방출될 때 쫙 나왔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들 뭐 잠 못 자서 애가 뭐 성장이 안 될 거라는 운동 막 너무 걱정하시는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깊은 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깊은 수면은 우선권이, 최우선권이 있어서 잠들어서 4, 5시간 이상 푹 자고 나면 다 커요. 네. 다만 램슬립이 좀 덜 나오게 돼서 혹시 정서가 좀 컨트롤이 덜 되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크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적어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은 일정한 타이밍하고 수면 자체의 축적, 요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왜냐? 이게 바로 수면을 치료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면이 조절되는 기전이 타이밍 시스템하고 수면 자체가 축적되는 현상,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왜 이런 치료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면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겼나? 기본이 되는 리듬입니다. 인간한테. 자, 잠이 언제 듭니까? 체온곡선이 제일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잠이 깨요. 희한하죠. 그죠? 잠이 언제 듭니까? 체온곡선이 최고점을 치고 내려갈 때 잠이 듭니다. 요 시점에. 여기 이렇게 다트로 까맣게 한 게 수면이거든요. 이게 밤 한 그렇죠. 12시. 예. 이게 아침 한 7시 그 정도 되죠? 희한하죠, 그죠? 이때가 가장 졸릴 때고요. 이때가 가장 명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졸릴 때 직후에 깨고요. 가장 명료할 때 직후에 잠이 들어요.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상식하고는 좀 반대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잠이 들면, 어떻습니까? 초반에 깊은 수면, 서파수면이라는 거. 서파수면은 깊은 수면입니다. 이게 거의 다 초반에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수면이 어떻게 생겼냐를 한 도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꿈꾸는 수면은요, 깊은 수면이 이렇게 왕창 나올 때 힘을 못 써요. 조그맣게 나오다가 예, 깊은 수면이 다 방출이 되고 나면 뒤로 갈수록 기세를 부려가지고 on, off로 스위치 키듯이 딱 나왔다가 딱 들어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수면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단면으로 본 수면의 모습. 수면은 생물학적인 과정이다. 이걸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뇌가 조절하는 생물학적인 과정이다.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도 수면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까? 수면 조절 못해요. 잠 안 오는데 잠을 불러낼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그럼 세상에 불면증 환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죠? 마치 수면은 생물학적 과정이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될 때 밥통 보고요. 소화되라. 소화가 됩니까? 그죠?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고 볼 것 같은데. 그죠? 예. 심장이 뛸 때, 뛰지 마. 안 뜁니까, 이게? 예. 잠이 안 오는데, 잠 와라.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오게 말을 막, 자야지. 이러는 거는 내가 밥통 보고 소화되라 하는 거 똑같아요. 백전 백패한다는 겁니다. 예. 수면은 생물학적 과정이다. 생물학, 뇌가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이다. 절대 조절할 수 없다. 지가 알아서 졸리면 자는 거고. 그럼 어떻게 잠을 조절하느냐. 아,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죠? 조절할 수 없다며. 그렇지 않죠? 생물학적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행동요법이에요. 행동요법. 행동요법을 좀 어렵게 얘기하면 행동요법이고, 행동요법을 좀 근사하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면 먹는 쪽으로는 식이요법이라고 하고, 요 수면 쪽은 뭐 수면위생법 또는 인지행동치료 뭐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이름을 붙이는데, 넓게 보면 행동치료고, 행동치료를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습관교정입니다. 습관교정. 그러니까 식생활 습관교정. 수면, 습관 교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 수면 습관을 교정하느냐? 무조건요, 군대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 갔다고 생각하시면. 젊은 나이 때는요, 수면 주기가 되게 뒤로 물려져 있어요. 젊은 나이 때는. 수면 주기가 뒤로 이렇게 물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말도 안 되는 막 개똥철학을 얘기하면서 그냥 2시, 3시까지 그냥 잠 안 자고 막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때는 밤에 늦게 잠이 자도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납니다. 그게 이 나이에 따라서요. 수면 주기가 변화가 생겨요. 나이가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수면 주기가 앞으로 땡겨집니다. 초저녁에 뉴스 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 새벽같이 깨져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참 이제 이렇게 수면 공부할 때도 초창기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우리나라 어른들이 노인네들이 너무너무 부지런해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약수 뚫어 다니죠. 뭐 청소하죠. 뭐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잘 살게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보니까요. 저는 젊었을 때 전형적인 올빼미였어요. 젊은이답게. 예. 보통 한두 시에 자서 일곱, 여덟 시, 아홉 시에 일어나면 딱 좋은데 병원 시작이 여섯 시, 일곱 시 막 그러니까 잠이 중간에 잘려갖고 출근을 하니까요. 오전 중에는 거의 죽어요. 그냥. 근데 저녁 먹고 나서는 아주 그냥 말똥말똥해지고 공부도 그때 잘 되고 이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여기 와 있는 학생들 되게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젊은 학생들은 올빼미형이에요. 기본이.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요 기본이 종달새형으로 변합니다. 저절로. 예? 그래서 나이에 맞게 생활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이에 맞게 생활하시는 게 좋고요. 올빼미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밤늦게 술 마시고 뭐 새벽 2, 3시에 잠을 자고 뭐 해가 중천에 뜨고 일어나도요 군대 가보세요. 6시 되면 몽둥이 들고 오는데 어떻게 안 일어납니까? 그거 한 달 훈련 끝나고 나면요 10시 되면 뚝 떨어지고 6시 되면 발딱 일어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몇 시에 잠들려고 들어갔느냐가 아니고요. 몇 시에 일어나느냐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느냐. 뇌의 비밀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습관 교정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일찍 일어나시고
젊었을 때의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하시면 절대 불면증 걸릴 일 없고요. 수면제 절대 드실 일 없습니다. 예. 불면증이 왜 생기느냐.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생겨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처음에 막 걱정거리 되고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각성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막 자려고 하니까 더 각성이 되고, 더 각성이 되니까 더 자려고 그러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잠을 이렇게 침대를 보면 아 졸림, 11시쯤 되면 아 자야지, 이렇게 해서 졸림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조금 졸음이 오는 것 같다가도 자야지 그러면 딱 명료해져요. 그게 불면증입니다. 왜 그냥 각성하고 조건화가 돼서 그래요. 너무 자려고 하니까 아주 특징입니다 이게. 졸려도 이게 졸려서 잠자리 가려고 하면 딱 잠이 깨요. 벌써 잠이라는 이 단어만 머릿속에 들어오면 딱 명료해져요. 희한하죠. 그게 조건화된 겁니다 이미. 왜 조건화가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왜 조건화가 되느냐. 자려고 해서 그래요. 자려고. 왜 자려고 하느냐.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100점 100패한다 그랬죠. 자려고 하면 100점 100패한다. 생물학적 기능을 조절 못한다. 유일하게 습관 교정밖에 없다. 여러분들 위장이 안 좋을 때요. 밥통 보고 소화되라 소화되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소식하고 규칙적으로 먹고 맵고장 거 안 먹고 기름진 거 부담되는 거 안 먹고 그죠? 위장을 잘 다스리죠. 그 식이요법입니다. 먹는 습관을 교정하면 위장이 전혀 좋아져요. 그래서 굳이 소화제 먹을 거 없고요. 예. 그거랑 똑같아요. 무조건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일어나세요. 젊을 때보다 평균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는 걸 자명정 틀어놓고 평생을 그렇게 유지 한번 해보세요. 불면증이 어디 있습니까? 불면증이. 그걸 안 하셔서 그러죠. 저한테 물어봐요. 어, 일어나서 뭐 한대요? 그래서, 아, 제가 그거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돼서 불면증이 영속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래서 불면증은요, 왜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성화된 거는. 일시적인 불면증은 치료 대상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불면증. 오히려 수면제를 써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자, 보세요. 불면증 생겼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이 몇 년 됐어요? 한 10년 됐어요. 왜 생겼어요? 그러면, 아, 애가 그때 대학 떨어져가지고, 뭐, 속상해. 뭐, 갯돈을 뗐네. 뭐, 사업에, 남편 사업에 실패했네. 뭐, 남편이 바람을 폈네. 막 그래. 그래서 애가 10년 동안 계속 떨어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10년 동안 계속 사업 망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10년 동안 계속 바람 폈어요? 아니래요. 그러면 원인이 아니죠. 그죠? 지금은. 그때 그 당시에 승질나게 만들어서 각성시켰던 원인은 되지만 지금 만성화돼가지고 불면증이 지속되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성불면증은요. 왜 생겼는지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려고 막 하는 그 습관 때문에 만성화된 게 중요한 겁니다. 유일하게 의학에서 원인 상관없이 습관 교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만성불면증입니다. 약물 많이 쓰는데요. 이상적인 수면제라는 거는 잠만 딱 들게 하고 쉽게 대사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약 먹은 티가 전혀 안 나고 약을 먹었을 때 인지 기능도 말짱하고 자다가 혹시 깼을 때 이러다가 넘어지거나 낙상을 하거나 헷갈리는 거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문에 가끔 보죠. 내 수면제를 먹었어요. 이제 졸음이 슬슬 와요. 자려고 했는데 손자애들이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라면도 끓여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얘들이 그 수면제를 먹은 이유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수면제 먹고 그런 일이 생겨요. 인지 기능이, 기억 기능이 손상되는 이런 게 생겨요. 물론 일시적이지만. 예. 지금 이상적인 수면제는 존재하지 않고요. 옛날에 썼던 수면제를 굉장히 개량화된 소위 비벤조디아제핀 같은의 약물이 많이 개발은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연구를 쭉 진행하면서 보니까 작용하는 점이 그 옛날 약하고 똑같더라. 그래서 부작용 프로파일이 똑같아요. 좀 약화되긴 했지만.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게 존입니다. 존, 종이 아니라 의존, 의존성. 예. 아니 저거를 단어를 하나를 못 고쳤네. 예. 하여튼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수면제 먹고 낙상하면요, 아 그거 진짜 너무 안 됐어요. 그렇죠? 안 먹어도 될 약을 왜 먹었나 몰라. 진짜로 처음부터 여러분들 병원 가가지고 잠 못 잔다 그러면 수면제부터 딱 주면요 절대 받지 마시라고요. 아직도 완벽한 수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예. 그렇게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제약회사가 외국, 특히 외국 제약회사가 수천억 원을 꼬라박고 막 그냥 개발을 하는데도 결국은 FDA 승인도 못 받고 사멸되는구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한 최근 한 10년 마지막에 지금 나온 게 오렉신 안타고니스트라고 해서 2014년에 FDA 그걸 받았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직 클리니컬 데이터가, 임상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질 않아서 4주 이상은 못 쓰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멜라토닌 제제도 지금 장기적으로 썼을 때의 그 롱텀한 그 이 자료가 쌓이질 않아가지고 아직은 4주 이상은 지금 허락을, 3주 이상은 허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약물이 없다는 거를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수면제를 언제 쓰느냐? 언제 써야 되겠어요? 수면제를. 단기 때 쓰는 겁니다. 오히려 수면제는. 스트레스 받아서 당장에 잘 자던 사람이 하루 이틀 못 잤다. 그럼 써요. 예. 교대 근무했던 사람이 오늘 하루만은 잘 잡아야 되겠다. 맘 먹고. 그럼 쓸 수 있습니다. 예. 시차 여행해서 현지에서 적응이 안 돼서 하루 이틀 쓰는 거 괜찮습니다. 쓰세요. 예. 문제는 만성불면증 환자라서 인지행동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야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가지고 나 오늘 못 자면 나 죽어요, 죽어, 나 약 주세요. 그럼 막 때를 쓰는 환자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는 환자. 이런 사람 어쩔 수 없이 잠시 써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시. 예. 원래는 만성불면증은요 약물이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조해드리고. 그래서. 이 치료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보시면 알지만요. 수면 각성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든다. 그죠? 수면 단서를 강화시킨다. 뭐냐? 졸릴 때만 누워라 이거예요. 안 졸린 데 들어가서 잠을 청하지 말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조건은 졸릴 때만. 어느 조건이든 졸릴 때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데 옵니다. 나중에 기다리면. 놀다가. 그래서 저는 맨날 얘기해요. 노세요. 노세요. 그냥. 세상 없어도 옵니다. 잠이.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거기 때문에. 배고프죠? 여러분들 시간 가면 배고프죠? 깨어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잠이 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못 깨달리고 자야지 자야지 하고 자기가 자꾸 막 각성을 시켜서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냥 매가리 없이 노세요. TV도 보고 뭐 제일 재미없는 성경책도 좀 보시고. 예. 저는 성경책 보면요 한 10분을 못 견뎌요. 아니 어디서 자고 있어요 어느새. 예. 한참 보는 줄 알았더니. 예, 그래서 제 식구가 저보고 수면제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군대 가면요 불면증 환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군대 가면. 예, 그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왜 불면증 환자가 없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도 학생들은 올빼미 형이라도 학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가끔 일찍 일어나고 해서 또 도로 조금 돌아오고 하는데 제일 걱정이 저는 은퇴하신 분들, 가정주부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평소보다 늦어진 분들, 아니면 불규칙하신 분들, 인위적인 시차를 매주 두세 시간씩 겪는 분들, 불면증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수면제로 해결 못 한다. 그거를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요. 자야지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나 천장에 붙여놓고 보세요. 저는 얘 보면 10분도 못 견뎌요. 졸려서. 예.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예요. 절대로 생물학적인 과정에 저항하지 말아라. 예. 절대로 여러분들은 생물학적인 과정을 도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소화 안 된다고 밥통 보고 소화되라. 그 똑같은 짓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워있는 시간 줄이면 잠이 옵니다. 예. 일부러 저희가 줄여요. 누워있는 시간을. 그러면 환자들이 가뜩이나 못 자는데 나 죽이려고 그러냐. 막 의사가 뭐 이러자고 말이지. 막 삿대질하고 그럽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예 그렇게 하려면 오고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하면 해요. 한 달 지나면요.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냥 은인을 만났다고 그때는 또 막 또 돌변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괴롭죠. 여러분들. 그죠? 이런 습관 교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예. 힘듭니다. 힘들지만 약을 총알처럼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다 줄일 수 있어요. 끊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시면. 이거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완요법 하라고 이거 하라면요. 이거 한다고 막 더 힘을 주고 해서 더 못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오늘 주로 사실 준비는요. 불면증을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다고 그래서 원래 이게 한 두 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려고 해도 두 시간이 가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이 강의를 워낙 여러 곳에서 많이 해봐서 하는데 뭐 불면증만 이렇게 해도 거의 한 시간이 갑니다. 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아주 그 특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것만 간단간단하게 넘어갈게요. 불면증은 이걸로 끝내고요. 사실은 저 불면증이라고 안 하고 사실은 공식 명칭은 불면장애입니다. 불면장애. 예. 근데 이제 하도 시중에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다들 익숙해져 있어서 제가 그냥 불면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흔한 게 수면 무호흡이에요. 뭐 폐쇄성이 있고 중추성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를 고는 거하고 무호흡을 같은 거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골이가 없는데 무호흡이 환자들이 꽤 있어요. 혀가 어디 붙었냐면요. 기본적으로 혀가 이 아래턱, 이 아래턱의 안쪽에 붙어 있어요. 안쪽에. 그러니까 앞니, 그러니까 앞니 아랫니의 밑에 있어요. 뿌리가. 그러니까 뱀처럼 이렇게 인간도 뱀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저 목구멍 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혀가. 여러분들은 혀가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목구멍 깊은 곳에서 뭐가 쑥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기서 요 앞니, 턱 안쪽에서 낼름 나오는 게 혀입니다. 그래서 턱이 이쁘장하고 조금 작고 조금 뒤로 물려져 있는 분들. 일본 여자, 귀여운 여자 비슷한 그런 상이죠. 이런 사람들이 무호흡이 많아요. 왜냐, 이 혀가 이게 누워서 자면 이렇게 뒤로 팍 인펙션 되니까. 예. 그래서 코골이가 없어도 혀가 조금 작고 뒤로 물려져 있으면은 이 혀가 이 에어웨이가 무지 좋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코하고 입을 막아놓고 몇 초 하실 수 있어요? 한 30초? 근데 자다가 맥히면 거의 1분 갑니다. 1분. 산소 포화도가 70% 80%까지 떨어져요. 이거를 밤새 수백 번 합니다. 수백 번. 이거를 막아놓고 숨 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공기는 안 들어가는데 행육막이 자꾸 내려가니까 음압이 생기죠. 음압이. 흉곽내에. 그 음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요. 심장하고 폐에 왕창 몰려듭니다. 왕창. 빨려들듯이. 음압이 생기니까. 콸콸 들어와요,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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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뿜어내야 되는데, 피가 왕창 들어오니까, 이렇게 쉬어야 돼요. 무호흡되는. 100m 달리기를 밤새 수백 번 하는 겁니다. 수백 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코골이라는 거는, 공기가 들어가면서 목젖을 떨게 만드는 거거든요. 목젖이 공기가 들어가면서 목젖을 떠니까 코를 고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법이 아니고 그게 있는 사람은 코를 골다가 탁 하고 맥히는 소리가 나니까 쉽게 아는 거지 꼭 코골이가 무법하고 일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무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질 않고 코골이 수술을 하면 그건 말프랙티스로 수에 걸립니다. 재판 걸려요. 오히려 무호흡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위험 사인을 없앤 거기 때문에 최악의 시술인 거죠. 코골이 수술. 그러니까 무호흡이 없는 사람이 코골이 수술을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안 가리고 무호흡이 있는데 잘 모르고 코골이 수술만 하면 이거는 최악의 시술을 한 거다. 그러면 코골이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 레이저로요. 목젖을 이렇게 찢어요. 그러면 상처가 생긴 게 아물다가 팽팽하게 이렇게 잡아주죠. 그러니까 늘어진 목젖이 좀 팽팽해지니까 떨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호흡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전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무호흡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질 않고 그냥 코골이 수술했다. 큰일 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예, 이런 건 뭐, 하여튼, 그, 무호흡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이게 4 내지 7% 정도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4%, 200만, 그죠? 엄청 많은 거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거울 갖다 놓고 이렇게, 아, 해서, 목젖이 안 보이면, 일단 좀 의심을 하세요. 그리고, 낮에 피곤하고 낮에 졸리면 내가 무호흡이 아닌가 꼭 의심하시고요. 무호흡이 있어서 밤에 막 깨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잘 안 깨요, 무호흡이. 다만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수면이 깊게 안 들어갑니다. 얕은 수면으로만 계속 밤새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면 박탈이 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낮에 피곤하고 졸려요. 그러니까 낮에 골프 치고 맥주 한잔하고 운전대 자고 오다가 놓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네, 거의 니어 액센트, 사고 날 뻔한 거. 이게 무호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면증 아줌마들이 와서 우리 남편은요, 베개만 대면 그냥 자요. 이러고 제가 그럽니다. 아이고, 아줌마가 훨씬 오래 살 거예요. 네. 이 무호흡 있는 분들 풍채 좋으시고 그냥 한번 잠자면 그 코를 그렇게 드릉드릉 걸고 한 번도 안 깨고 그 다음날 되면 틈만 나면 졸고 먹는 것도 무지 잘 먹고 술도 드시고 술 먹으면 호흡 중추가 억제돼서요 잘못하면요 아침에 계속 안 깨납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 젊은 애가 무호흡도 없었던 애가 술 먹고 잠 안 온다고 수면제까지 주사 맞고 에? 호흡 중추가 억제돼가지고 살아나겠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위험한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수면 무호흡이 있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뭐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곤란하죠, 그죠? 예,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하여튼 이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다가 내가 이렇게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저는 그래서 60 넘으면 기본적으로 돈이 요새 보험도 다 되고 그러는데 수면 검사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권하는데 예. 만약 무호흡이 있다면 이게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이렇게 이런 포즈로 잘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무호흡 있는 사람은 이렇게 못 잡니다. 무호흡 있는 사람은요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무호흡 있는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눕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덜 맥히게 완전히 누우면 탁 하고 맥히잖아요. 이렇게 잘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저도 검사해봤는데 무호흡이 꽤 나오더라고요. 몸무게 줄이고 막 하는데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여자분들한테 제가 잠깐 설명드릴 건데 다리가 문제입니다. 다리가. 네. 이 다리가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이거.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가려운 것도 아니고 쑤시는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어떤 분들은 뼈가 가렵다. 어떤 분들은 뭐
스물스물하다, 뭐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뭐 이게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다리를 움직이거나 다리를 이렇게 문지르거나 뭐 이렇게 어떤 몽둥이 같은 걸로 툭툭 이렇게 치면 시원하고 그때뿐이에요. 이게 하지불안증입니다. 이건 특히 여자한테 많고 젊을 때는 임신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이 먹으면 여자들이 많이 생기는, 남자도 물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는 수면 검사 하시고요. 특징이 그겁니다. 다리 이상한 감각이 있는데 표현을 못합니다. 표현을. 이 감각을. 아마 이 안에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예. 꼭 밤에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자려고 자기 전에.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고요. 움직이면 없어져요. 희한하죠? 예, 그런 게 있어요. 나이 먹으면 나타나고요. 수면 검사하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지운동증 하는 이런 패턴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약물 쓰면 좋아집니다. 이거는 약물을 써야 됩니다. 예. 그래, 이제 오늘 이걸로 이제 끝낼게요. 나이가 들면 수면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위상이 전진된다. 일찍 졸리고 일찍 깨게 된다. 일중 리듬의 진폭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꾸 깨요, 자다가. 또 하나는 소변 보려고 깨야 되고, 수면력이 약해져서 깨야 하고, 예. 한 두 번 정도 깨는 거, 두세 번 깨는 거는 저는 뭐 그렇게 치료 안 합니다. 아유, 그 뭐 당연하지. 그걸 갖고 오세요. 그러죠. 그냥 감사하고 사세요. 약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깊은 수면 감소하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뇌가 약화됐는데 어떻게 깊은 수면을 자겠습니까? 노인 수면은요, 9시 뉴스 보다 보면 그뭐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원래 자던 시간쯤 잡니다. 자면 한 2시간 자면 꼭 깨요. 소변을 보든 뭐를 하든. 그러다가 또 자다가 또 깨요. 예.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다가 또 잠이 들면 겨뭐 그냥 비몽사몽 하다가 더 이상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수면 주기가 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침 먹고 좀 움직이다가 점심 먹고 나면 또 꼬박꼬박 졸립니다. 딱 졸듯이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노인잠이에요. 이거 갖고 자꾸 불면증이라고 약 먹고 병원에 오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예. 나이에 맞게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거든요. 옛날에 저는 낮잠 자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점심 먹고 저는 분명히 뭐 하는 줄 알았는데 깨보면 어떤 때는 한 시간이나 그냥 깊게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후에 외래가 없는 날은 거의 그래요. 참, 야, 그래서 옛날에 친구가 점심만 먹으면 나는 꼭 한 시간씩 자야 돼. 그래서 야, 참 별 희한한 놈 다 했네. 벌써 저렇게 노인네 티를 내나 했더니 제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저절로. 또 하나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수면 무호흡이나 하지불안증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한번 잘 좀 진단을, 점검을 받으시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REM 수면 조절 부전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드시면은 제일 수면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도 잠이 약화되지만 이거 운동 안 하고 불규칙하게 생활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기가 죽어 있어요. 좀 누가 알아줍니까? 노인 되면. 그죠? 이미 뒤로 물러났는데. 예. 젊은 애들 보면 성질 나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데 뭐.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도 불면증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수면이 시원치 않은 게 당연하게 생각을 좀 하시고 약 먹는 것보다 낫다. 그 대신 아침에 젊었을 때 일어났던 시간보다 조금 땡겨서 일어나는 연습을 평생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후유증을 최소화시키고서 잠에 대한 걱정 없이 생활하실 수 있다. 왜냐하면 수면 주기가 땡겨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강조해 드리고요. 예, 네,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고 아침에 일찍 깨고 젊었을 때보다 적게 잔다고 자꾸 생각이 들고 낮잠 자게 되고 이게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애들은
수면 지연증, 올빼미, 나이 드시면 수면 전진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연세 드시고 이렇게 요양원 같은 데 계신 분들은요, 하루에 햇빛을 보는 시간이 통계를 보면 30분이에요, 30분. 그래서 그것 자체로 잠이 안 옵니다. 활동이 없어서. 예, 그런 걸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이 조물주께서 꿈, 잠을 잘 때 꿈수면을 만들었어요. 이상해요. 그 꿈수면을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니까 밤새 네 번, 다섯 번이 나오는 거겠죠. 적게는 10분부터 많게는 20분, 30분까지 90분 간격으로 네 번 내지 다섯 번 나옵니다. 꿈수면이. 여러분들이 밤새 꿈 한 번도 안 꾸고 사는 것 같아도 매일 밤 적어도 네 다섯 번 꿈을 꿔요. 기억을 못 하실 뿐이지. 예. 왜 꿈을 꾸느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마도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고 회복시키고 낮에 경험했던 사건의 어떤 정서적인 찌꺼기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현재 가장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울증서부터 이게 정신과적인 장애를 보면 깊은 수면보다는 REM슬립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꿈 수면에 들어가면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꿈을 꾸면 어떻게 됩니까? 꿈 수면이라는 거는 깨어 있을 때 뇌파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꿈 여러분들 기억을 할 때 보면 막 때리고 죽이고 막 날고 뭐 이단 접착이 들어가고 막 그러죠. 훔치고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포유동물은요, 하룻밤새에 멸종할 겁니다, 아마. 그죠? 네 번, 다섯 번의 꿈을 꾸는 동안에, 옆에는 누구를 가만두겠습니까? 죽이든 뭐를 하든, 뭐 때리든, 뭐 박살을 내든, 뭐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꿈수면 주기가 밤새 네 번 내지 다섯 번 나오고, 10분에서 한 25분 지속이 되는데, 그 기간에 한해서 뇌파가 활성이 되는 대신 모든 근육이 마비가 돼야 돼요. 모든 근육이. 호흡을 관장하는 근육을 제외한 나머지 근육이 마비가 돼야 이 멘탈만 활성화되죠. 그죠? 여러분들 꿈꾼 내용이 행동화되질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근육이 마비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꿈꾼 내용을 다 행동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꿈수면일 때는 호흡을 제외한 모든 근육은 마비가 돼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이 기전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 가벼운 경우는 이렇게 꿈의 내용을 소리로 하고 그 다음에는 가볍게 손짓발짓이 나오는데 심하게 되면 주먹이 날아가고 발길질이 나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주무시는 부인 갈비뼈가 부러지고 뭐 누구랑 싸우는 꿈은다고 발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뻥 쳤는데 벽을 쳐가지고 이게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죠. 방바닥 쳤는데 손 부러지기도 하고 환자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이 이러면 노인 늙은이가 말이야 나를 때렸다고 말이지 막 이게 망령났다고 왜 그래 아, 왜 그러기는 자기를 모르지요. 이 사람이 기억하는 건 꿈꾼 것밖에 기억을 못해요. 꿈꾼 것밖에. 희한하죠, 그죠?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 현상이 나타나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 파킨슨 지병이나 치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이 자다가 이러거나 손짓발짓 나오거나 아니면 막 싸우는 내용대로 막 욕하고 이러잖아요.
미리미리 저기 치매 검사도 하시고 뇌에 좋다는 영양제도 먹고 머리도 많이 쓰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증상이죠.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게 꿈수면 행동장애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오래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60세밖에 안 됐던 게 불과 뭐 예,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기본이 80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요게 나타나면 꼭 뇌 관리를 하시라. 이거 자체도 치료를 받으시고요. 예. 이게 덜 나타나게끔 약을 쓰면 좀 덜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매나 파킨슨 씨 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적어도 굉장히 50% 이상, 어떤 책 보면 70%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그 기간은 보통 5년에서 한 10년 이렇게. 예. 보통 대부분 남자가 많아요. 예. 여자도 가끔 있지만. 수면담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꿈수면에 들어가면 근전도가 다 죽어 있어야 돼요. 마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어요. 근육이. 이게 행동화되는 겁니다. 요, 그래서 그날 막 소리 지르고 안 하더라도, 근전도상에 이렇게 톤이 죽어 있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살아있으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굉장히 이 중요한, 예, 이 요즘 같이 연령층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특별히 요거를 따로 소개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 얘기가 길었지만 꼭 여러분들이 이게 기억하고 가실 거는 수면은 생물학적인 과정이다. 예, 자꾸 도전하지 말아라. 예,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왜냐, 뇌가 아침에 일어난 시간에 준해서 수면이 오는 시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 그게 생물학적으로 저절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 힘들어도 아침에 조금 이른 시간에 자명종 틀어놓고 발딱발딱 일어나는 연습을 한 달만 해보세요. 몰라보게 좋아집니다. 진짜로. 생활 리듬도 좋아지고 활력도 좋아지고.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수면 리듬이고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생물학적 리듬 자체예요. 이게 흐트러지면 우울증도 생기고 저항력도 약해지고 만병의 근원이 되고 그럽니다. 예. 수면이 모자라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수면은 회복력이 엄청나게 뛰어난 생물학적 기능입니다. 조금만 자도 깊은 수면이 팍팍 나오고 회복 수면이 잘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잠 못 잤다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덜한 거고요. 단 리듬 자체가 깨짐으로써 그게 문제라는 거지 수면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리듬을 맞추시라는 거. 수면장애는요, 불면증을 제외하고는 원인적 치료를 해야 되고요. 예. 말씀드렸지만 만성화된 불면증 이외에 약을 써야 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원인을 꼭 파악을 하고 맞는 약을 써야 된다는 거. 만성불면증은 원인보다 용속인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행동치료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인지행동적인 접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거. 네, 나이 드시면 어차피 수면 부족하고 일주기 양상에 변화가 온다는 거. 어느 정도 감소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이나 하지 불안증이나 REM 수면 행동 장애의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 이 정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걸로 끝낼게요. 예,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